자, 30번 봅니다. 100개의 자연수 중에서 40과 서로서인 자연수의 개수. 이 문제는요, 함지에서 예전에 이제 학교 책에 비슷하게 나와있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알아야 될 거. 40과 서로서라는 말은 40하고 나눠지지 않는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말이고, 그걸 또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소인수가 겹치지 않는 숫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의 소인수부터 판단해야 되죠. 자, 40은 소인수분의 정도를 할 수 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5이 나왔죠. 맞니? 그럼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하고 5가 없는 숫자 골라내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맞니? 2하고 5가 없는 숫자 골라내세요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 이걸 판단하기 편하게 하려면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맞죠. 자, 내가 2의 배수의 개수를 2의 배수인 사건을 내가 집합 A라고 두고 5의 배수를 뭐라고 한다면 B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 물어야 돼. 맞니?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지. 그래야 40과 서로수다. 맞지?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게 지금 뭔데요? A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는 100개 있는지는 안다고. 맞지? 그러니까 A합집합 B,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걸 구한 다음에 전체 100개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천천히 계산합시다. 2의 배수이면서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요 2의 배수와 쌤, 이거 B라 하지 말고 혹시 적었니? 적은 사람 바꿔적는 게 조금 낫겠다. 쌤, 바꿔 적어줄게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내가 배수 집합을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풀었던 배수 집합 이용하면 똑같죠? 맞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합집합은 2의 배수인 거와 5의 배수인 거를 더한 다음에 공통인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빼버리면 되죠. 맞지? 근데 우리 배수 집합할 때 얘기했던 게 교집합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기 때문에 배수 집합에서 교집합 나오면 뭐 써라 했죠? 최소공 배수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10의 배수하고 똑같아요. 결론 금방 끝나버리죠. 자, 2의 배수는 100개에서 얼마 있어요? 50개 나옵니까? 네. 맞니? 5의 배수는 몇 개 있죠? 20개 나오죠? 맞지? 10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개 나오죠? 전체 몇 개예요? 100개. 근데 지금 내가 계산한 게 몇 개? 60개. 따라서 전체 100개 중에서 2가 들어가 있거나 5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총 60개가 나오기 때문에 100에서 60 뺀 나머지 몇 개에서 40개에서는 뭐가 없다. 2하고 5가 없더라. 그러니까 40하고는 안 넣어진다. 소로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1번 봅니다. 두 집합이 있어요. 두 집합의 원소가 둘 다 이거의 개수와 상수다. 맞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이 실근을 가진대요. 우리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은 뭘로 풀었습니까? 판별식으로 풀었죠. 자,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판별식이, 판별식을 보고 우리는 D라 부릅니까? D가 뭔데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맞지? 여기서는 뭔데요? A제곱 마이너스 4B죠. 맞니? 이놈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크면 해가 몇 개? 두 개. 0하고 같으면 중근 한 개. 맞지?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계속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런 문제도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 잘 봐. A제곱은 4B 돼 있죠. 맞지? 맞니? 잘 보세요. 이게 요령이잖아. 답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A 몇 개 했어? A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B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네 개. 네 개. 그러면 A에 1부터 5까지 집어넣을래? B에 0부터 4까지 집어넣을래? B에 집어넣는 게 훨씬 낫죠. 왜냐? 그리 작으니까. 이거 다섯 번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네 번만 계산하면 되잖아. 맞지? 요령입니다 이게. 맞죠? 답만 맞췄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B에다가 뭐 집어넣읍시다 첫 번째? 0. B에 0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이거 0 집어넣었다 식 어떻게 읽어? A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 맞니? 아, 쌤, 이 말은요, A가 어디부터 가능합니다? 저 안에서. 1부터
5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 말이죠. 1집으로도 뭐 0보다 크잖아 맞지? 자 두 번째 b에 1집으로 하면요 a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죠. 그러면 제곱했는 게 4보다 크거나 같으려고 그러면 이 말로는 a는 어디부터 갈 수 있다? 2부터 5까지겠네요. 이해됩니까? 맞죠? 슬슬 졸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제. 2집은 얼마 돼요? 8 됩니까? 네. a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는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아 얘는 a는 3부터 어디까지? 5까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지 아니? 이것도 요령이잖아. 개수 구하라고. 이거 1, 2, 3, 4, 5 다 적고 있는 거 아니잖아. 다섯 개니까 다 적어도 상관없지. 1부터 12까지면 그거 다 적고 있을래? 아니지. 맞니? 제일 처음 숫자랑 제일 마지막 숫자만 적으라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야 빨라집니다. 자, B가 3이면요. A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2. 따라서 A는 뭐부터? 4부터 5까지죠. 자, 개수 갑시다. 개수는요, 항상 D에서 앞에 숫자 빼고 더하기라면 되죠. 그럼 5에서 1 빼면 얼마? 더하기라면? 5개. 얘는 5에서 2 빼면 3. 더하기라면 4개. 얘는요 3개. 얘는 2개. 다 다음 답이죠. 다 다음 몇 개 나옵니까? 14개 나옵니까? 이거를 이렇게 푼다고 니들은. 쌤 이거 일일이 풀라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1,0, 2,0, 3,0, 4,0, 5,0. 5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1일 때 뭐냐 2,1, 2, 3,1 이렇게 적고 있잖아. 적은 사람들 1일을 찾았으면 어차피 개수는 똑같아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데요? 얘는 숫자가 간단히 나왔으니까 때를 집어넣어도 얼마 안 걸리지 맞죠? 얘가 1부터 n까지 쓸 때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n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연수 n 대표하는 1부터 n까지 있으면 개수 어렵고 알려줘. 공식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맞죠? 개수 구하는 공식은 항상 뒤에서 앞에서 빼고 더하기. 알겠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죠? 34번.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 A, B, C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하가 되도록 해라. 맞니? 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하지. 맞지? 근데 자, 주사위 몇 번 던졌어요? 3번. 주사위 몇 개 던졌지? 3개. 3개. 주사위를 3개 던졌는데 합이 5 이하여야 된다. 맞지? 근데 문제에서 잘 봐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돼있니? 서로 같은 주사위라고 돼있니? 아, 네. 자, 일반적으로 없어도 서로 다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판별은. 그런 말이 없어도 그냥 주사위를 3번 던질 때라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뭐라 한다? 다른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거니까 순서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빨간색 주사위와 노란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를 3번 던지면 1,2,1이 나왔을 때랑 2,1,1이 나왔을 때는 다른 케이스죠. 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걸로 다 봐야 된다. 순서 다 잡아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세수의 합이 5 이하가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합이 언제인 경우? 5인 경우. 3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5부터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상관없고요. 합이 3인 경우부터 해봅시다. 주사위는 가장 작은 눈이 얼만데요? 1.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1,1,1밖에 없죠. 맞니? 자, 합이 4인 경우는요? 합이 4인 경우. 자, 봐봐. 형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냐면, 봐봐. 힘들잖아. 합이 4인 경우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뒤쪽에 나오는 문제가 자, 뒤쪽에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정리할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와 C라는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숫자가 합이 4가 되면 되잖아, 맞지? 맞니? 잘 보세요. 두 가지 나올 때는 그냥 끼워서 넣어서 풀면 됩니다. 더하기니까 규칙이 딱 나오죠. 봐봐. B 더하기 C가 10이래요. 만약에. 근데 B, C도 주사위래, 만약에. 이건 얘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갈 수 있는 게 4, 6부터죠? 그러면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6, 4까지 가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계산은 개수 어떻게 보여요? 4부터 6까지니까요. 3개 넘었죠. 6 빼기 4 더하기. 다 적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풀려고 이짓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3개 나오면 이게 힘들죠. 경우가 많아지니까, 맞지? 그런 경우는 3개가 아니도록 해서 풀면 되죠. 아까 풀었던 것처럼 뭐라고 하자? 쌤, A가 1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말이죠. A가 1이라고 가정하면 B 더하기 C는 얼마 돼야 돼? 3 돼야 됩니까? 그럼 요 경우로 정리하면 되지. B 더하기 C가 3이면 주사위 눈에서 두 개 더해서 3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이랑 2일밖에 없죠. 맞지? 이해됩니까? 네. 정리돼요? 그러면 5분에 A가 2이면요? 주사위니까 가능합니다. 맞죠? B 더하기 C가 얼마 돼야 돼요? 2. 2가 됩니까? 네. 맞아요? 아, 그러면 B 더하기 C가 2인 경우는 요 경우에서는 어떻게 나와? 맞니? 돼요? 네. 더 있나? A가 3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겨버립니까? 네. B 더하기 C 가장 작은 수 더해도 5가 되거든요. 그래서 패스. 그럼 세 번째. 5번에 합이 언제인 경우? 오. 5인 경우. 됐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리할 때 뭐라 잡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구나? 얼마다? 오. 5다라고 잡으면 되죠. 그럼 식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1번. A가 얼마일 경우? 1. 1일 경우 러시아 가면 되지. 그럼 B 더하기 C는 얼마 돼요? 4. 4됩니다. 맞죠? 자, 이 경우 찾읍시다. 가장 들어갈 수 있는 게 뭔데? 1, 3입니까? 네. 자, 다 구하는 거 아니야. 아까 이것도 다 구한 게 아니고 처음과 끝을 적은 겁니다. 그냥. 알겠어요? 그럼 얘도 끝이 뭔데요? 3일입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는요? B 더하기 C는 얼마 돼야 돼요? 3이가. 그러면 이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1, 2부터 2, 1까지입니까? 이거 뒤집은 게 끝일 거 아니야? 맞죠? 네. A가 3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B 더하기 C가 얼마예요? 2. 이거 2 나오려고 하면 1, 1 되죠? 맞아? 네. 그럼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쌤, 여기서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인데요? 하나, 둘, 세 개죠?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기서는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지. 근데 세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어떻게 한다?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이래서 세 개. 뒤에서 앞에 거 빼서 더하기 이래서 두 개. 얘는 뭐 그대로 읽으면 되고. 그럼 3일이니까 여기 몇 개 나와요? 여섯 개 나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총 다 합해서 몇 개구나? 열 개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잡아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세야 되다가 망합니다. 한 문제 풀다 정치죠. 알겠니? 뒤에 문제 좀 풀어놔야 되겠죠? 자, 35번.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짝수라고 돼 있습니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짝수라 하면 주사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짝수와 가장 큰 짝수부터 만들어내야 되지. 합이 짝수니까요. 맞지? 네. 그러면 주사위 3개 던져서 짝수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짝수가 뭡니까? 4. 4부터죠. 가장 큰 짝수는요? 18. 18입니다. 그러면 4부터 18까지 나올 수 있는 짝수 다 찾아야 돼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그렇게 찾으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맞니? 네. 그러면 내가 다르게 계산하자. 그러면 합이 짝수라는 말은 세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로 가정하면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번호가 짝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여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맞니? 두 번째 홀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홀수 이렇게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근데 이 경우는요 세 가지의 경우가 같이 중복됩니다. 뭐냐 하면 짝수가 제일 뒤에 있고 나머지가 홀수일 때도 있고요. 맞아요? 짝수가 가장 앞에 있고 나머지가 홀수일 때도 있고 내가 적어준 건 중간에 있을 때고 이렇게 해서 얘 경우 한 개 구한다면 곱하기 3만 하면 돼요.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일단 주사위에서요 짝수와 홀수의 개수는 3개 3개로 나옵니다. 맞니? 그럼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끼끄대봤자 세 가지죠. 두 번째는요? 세 가지죠. 세 번째도 짝수가 나올 거는 세 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홀수 짝수 홀수인데요. 주사위에서는 홀수 짝수가 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 나와요? 81이죠. 81. 이것도 27, 이것도 27, 이것도 27이니까요.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27이랑 80을 더하랬기 때문에 답은 108 나와야 된다. 4번이죠, 4번. 되겠어요? 36번.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XYZ는 1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니? 근데 3개 더해서 11 되는 수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는 못 찾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빠져먹는 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3개 더해서 만드는 문제는요, 항상 하나를 고정시켜 놓으면 되죠. 자, 아까 풀었을 때, 아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해서 아까 A제곱은 4B보다 크고 나갔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래서 뭐든 하나씩 맞춰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얘를 X와 Y와 Z에 들어가는 숫자를요, 내가 만드는데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일일이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럼 요령은 하나를 고정지으면 된다, 맞지? 근데 고정지으면 X를 고정지는 게 낫나 Z를 고정지는 게 낫나? Z를 고정지는 게 낫습니다. X를 고정으로 해버리면 수업 빠지지 마라, 몇 번 얘기했던 거다. X를 고정시키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부터 11까지가 되죠. 실제로는 뭐 9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니? 근데 Z를 고정시키면요, 11보다 작은 수까지 만들 수 있는 게 1부터 3까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경우만 구해내면 되죠. 맞죠? 그래서 Z를 고정시킵니다. 첫 번째, Z가 뭐인 경우? 1인 경우라고 가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지. Z가 1이 돼버리면 X 더하기 Y는 2Y는 얼마 돼요? 얘가 3이니까 8 돼야 됩니까? 맞아요. 자, 이런 케이스가 돼버리고 이제부터는 아까와 똑같은 개념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뭐부터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낫다? Y. 맞죠? 왜냐하면 Y 앞에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1부터 8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4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맞니? 실제로 4하고 8은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계산해보면 얘가 작다 이 말이야. 개수가 큰 수일수록 개를 고정지어서 고정해서 문제 푸는 게, 내가 계산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뒤쪽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부터 뭐까지 해서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게 귀찮은 건 없어요. 맞지? 나누는 게 귀찮은 거지. 근데 나누는 게 많이 나눠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지. 맞죠? 그래서 나누는 걸 적게 하기 위해서는 Y를 다시 시킵니다. 그러면 Y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두 개 나오는 건 좌표로 바로 할 수 있다. 아까 했잖아. 맞지? Y 1 집어넣으면 6 나옵니까? 네. 맞아요. 그럼 Y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고, 이거. 3까지 갈 수 있죠. 4 더해버리면 X가 0 들어가야 되는데 X는 자연수부터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어디까지야? 2. 그럼 기준은 지금 내가 세할일 때 기준은 뭘로 따져야 돼? Y 값보고 따지는 거죠. 1부터 3까지니까 얘는 몇 개입니다? 3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놓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또 푸는 사람 보면 또 있어요. 이거 계속 있습니다. 막 1, 2, 3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다. 이래면 언제 다 찾나? 자, 두 번째, Z가 뭐일 때? 두 번째, Z가 2일 때입니다. 맞죠? Z가 1일 때 끝났잖아, 그러면. 맞지? Z가 2라고 확인해버리면 식 자체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는 얼마 됩니까? 얼마요? 6 빼버리면? 5 됩니까? 그럼 얘도 금방 나오죠?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 Y에 1부터 집어넣을 거지? 그럼 3일입니까? 네. 맞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Y는? 5보다 작은 수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맞지? 근데 2. 그럼 이거 4 되나? 네네. 그럼 얼마 돼요? 1. 1. 실제로 얘는 몇 개란 말이야? 두 개죠. 이해됩니까? 기준을 얘로 잡으니까 아 얘는 두 개가 나오는구나. 됐어요? 그 다음 Z가 3인 경우는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Z가 3인 경우 Z가 3이라면 식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는 얼마 돼야 돼요? 2. 2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2Y 자체가 2보다 작아야 X가 1이 들어갈 수 있거든. 맞지? 가장 작은 수 1, 1 집어넣어봤자 얘는 3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 얘는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단 몇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39번 봅니다. 100원짜리와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이용해서 3500원 만들라 했지.
맞니?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식 만들어서 푸는 거죠. 100원짜리 몇 개 있고 X개 있고 500원짜리 몇 개 붙이고요 Y개 가져오고 1000원짜리 몇 개 Z개 가져왔더니 이거 다 했더니 얼마 됐다 3500 됐다 이거하고 똑같죠 지금 맞지? 그러면 이 앞에서 풀었던 436번 문제랑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자 숫자 크면 숫자 좀 줄이면 되지 공 두 개 다 날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10Z는 얼만데요? 35. 자, 또 기준 잡읍시다. 뭘 기준 잡아야 될까요? 11, Z. 맞지? 그럼 Z에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1. 0부터죠. 자,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하나씩은 다 쓰란 말은 없었습니다. 맞죠? 안 써도 되죠, 3500원. 100원짜리 35개 넣어도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Z에 0부터 집어넣어야 되죠. 자, Z에 0부터 집어넣으면 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죠? X 플러스 5Y는 얼마다? 35. 35입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네. 생각 조금만 해가 두 개만 잡아놓으면 끝납니다. 맞죠? 자,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부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X 뭐 들어가요? 35. 35부터 Y에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최대 얼마까지야? 7. 7까지죠. 왜? X 안 쓰면 되니까. 그냥 500원짜리 7개 내도 되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자, 계산은 마지막에 다 같이 할게요. 자, 두 번째. Z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입니까? 그럼 식 자체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5Y는 얼마 돼요? 25 됩니까? 네. 됐어요? 자, 계산합시다.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작은 게 얼마야? 0. 그럼 X는 얼마 되죠? 25부터 어디까지? 마지막이? 5까지죠? 0 집어넣으면. 맞니? 네. 자, 세 번째, Z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네 번째, Z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까지 가능하죠? 맞죠? 네. 자, 계속 만듭시다. 그러면, X 플러스 5Y는 얼마고, 얘는? 15. 15고, 여기서 X 플러스 5Y는 얼마 돼요? 5가 됩니까? 네. 이해되고 있어요? 네. 자, 정리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Z에 20을 넣었더니 X 플러스 5Y가 15래.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부터죠. 그럼 X 15 됩니까? 네. 가장 작은 것도 얘도 뭔데? 0부터. 얘는 5부터입니까? 네. 맞지? 그럼 얘는 마지막, 제일 많이 써봤죠. 500원짜리 3개밖에 못 쓰잖아. 네. 맞지? 0. 그 다음 얘는요? 0일입니까? 네. 맞아요? 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이제 끝났네요. 개수만 세어립시다. 요거 0부터 7까지니까 총 몇 개? 8개죠. 뒤에서 앞에서 빼고 더하기 1해야 개수 나옵니다. 맞죠? 얘는요? 6개죠. 얘는요? 4개죠. 얘는요? 2개죠. 문제에서 2개 더하면 이거 2개 하면 12가. 얘들 둘이 더하면 10입니까? 맞죠? 총 다 더하면 얼마죠? 20. 40분 봅니다. 4명의 학생이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가 암기 필요한 것처럼 같이 잡아서 공식 요령 같이 잡아서 설명할 겁니다. 4명의 학생이 각자의 자신의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어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집어서 꺼냈을 때 전부 다 자기 거를 잡지 않는 경우를 묻는 거죠. 맞지? 이거 푸는 요령은 일일이 세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일이 세아릴 때도 규칙으로 풀려야 되겠죠. 그래야 빠져먹는 게 없잖아. 맞지? 그 일일이 세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수형도라고 그러죠. 맞니?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본다. 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도 있고 D라는 애도 있는데 얘들의 물건을 내가 기준 잡아서 풀 거야. 맞지? 맞니? 자 근데 자기 자신의 물건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들 수 있는 거는 뭐부터 들 수 있어요? B 들 수 있죠. 무조건 순서대로 가세요. 알파벳 순서, 기역, 리언, 디귿, 리언. 뭐, 다 순서를 알고 있죠. 맞지? 자, 순서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뭘 들었을 때? B를 들었을 때,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암산이죠, 이거. 맞죠? 지난번에 수업했다. B 들었을 때 뭐 한다? 그 다음 문자 뭐 남았어? A. 내가 이 뒤에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A, C, D 나왔죠? 그럼 알파벳 순서대로 적으면 그 다음 뭐 적어야 돼? A. 맞니? 그 다음 뭐 적어야 돼? C. C 적어야 되는데 C는 C 자리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자동 C는 탈락. 그 다음에 뭐? C.
시 이렇게 됩니까? 네. 맞죠? 이렇게 다 나열해야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B 고정하고요. 자, 항상 그 뒤에 걸 바꾸는 거야. 얘는 바꿀 필요가 없죠. 얘가 고정되면 얘가 자동 바뀌니까. 맞지? 그럼 이 다음 알파벳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다시 얘 다음 알파벳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B는 안 됩니다. 이미 써버렸고 애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다음 뭐? C. 이 자리에 C가 들어왔대. 그럼 내가 지금 뭐 썼죠? B, C 써먹었지? 맞니? B, C 써먹었으니까 남은 거 뭐 남았어? A, D 남았어요. 그럼 여기 A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있지만 A가 들어가는 순간 D는 D를 가져가야 되니까 못 들어옵니다. 맞죠? 네. 그러면 DA입니까? 맞니? 네.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또 합니다. D 또 나왔으니까 이거 또 바꿔야 되네. 이거 뭘로 바꾸자? D. D. 그럼 뭐 나와요? AC 남았잖아. AC 남았죠? 네. C 들어가면 돼? 안 되지 이거? 네. 안 되죠. 그러면 제라피가 B일 때는 뭐가 돼버려? 다 끝나버렸죠. 맞니? 나중에 개수 구할 때는 제일 마지막 줄 요것만 읽어주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알아. 너가 아는 거 아는데요. 내가 얘기하는 게 수영도는 기본적인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걸 외우라고도 시켰고 알려도 좋지만 수영도가 변형에서 나오면 일일이 다 세알해야 돼요. 이 중에서 문제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도 하는 방법 눈으로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수영도 쓸 때 직접 안 해보면 절대 못 적어요. 이거 알겠니?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5개짜리 수영도 44개 나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네. 자, C 합니다. C. C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문자 뭐 남았어? A. A. 그러면 A부터 들어갔다? 맞죠? 이제 B, D 남았나? 네. B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왜? B가 들어가 버리면 자동 D가 되니까. 그 다음, D 다음 문자 없죠? 그럼 얘 다음 문자 뭔데요? B. 근데 B는 B 자리에 못 들어온다. 맞지? 그럼 다시 뭔데요? C. C. 맞니? C. 근데 C도 이미 써먹었네요. 그럼 작은 형이 뭔데요? D. D. 맞아요? 그럼 D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 A. 지금 남았는 게 뭐 남았어요? A, B 남았지? 그럼 A, B 됩니까? 네. 근데 요 A 다음에 나온 문자? B. BA도 됩니까? 네. 근데 어차피 여기도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나오죠. 자, D 합니다. D, A 돼, 안 돼? D, A 돼, 안 돼요? 네. 되죠? 그럼 뭐 남았니? B, C. B, C 남았으니까 B, C 그대로 가면 되나? 네. 맞죠? 그 다음에 B 다음에 뭐 있어? C. C인데 C는 안 되죠? 네. 없습니다. 이 뒤에 문자만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A 다음에 뭐 있어요? B. A, B, C가 B 못 들어와요, B 자리에? C. C. 그럼 C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A, B 남았으니까 A, B 되나? 네. 또 뭐도 돼요? 네. B, A도 됩니까? 그래, 총 몇 가지 나온다? 9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수영도에서, 자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수영도에서 두 명이서 자기 자신, 지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됐죠? 두 명이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문제에서 보통 함수식은 이렇게 나와요. F, X는 X가 아닐 때 이렇게 묻거든요. 알겠니? 나중에 X랑 FX랑 다를 때 함수입니다. 함수. 맞죠? X랑 Y가 다를 때 이게 X자리고 이게 Y자리로 본다면 함수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수영도, 이건 수영도죠. 그 형태가. 자, 수영도에서 두 명이 있을 때와 세 명이 있을 때와 네 명이 있을 때, 다섯 명이 있을 때까지는 외우라 했어요. 맞지? 여섯 명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두 명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자, 이거 외우세요. 두 명에서 출발했을 때는 이거 섞기파는 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해보면 알죠? A, B가 자기 시험지 내놓고 지 시험지 안 매길 수 있는 거는 거꾸로 매기는 경우밖에 없잖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세 명이 있을 때는요.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나옵니까? 맞아요. 네 명이 있을 때는요. 아홉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운 사람은 이거 보고 그냥 바로 구체화하면 답이죠. 맞죠? 자, 다섯 명 있는 사람은요, 다섯 명에서 돌리면 얘는 44. 44가지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는 필히 외우세요. 나중에 혼자 시간 없었니 많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외우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뭐 소술형 치는 데도 있고 안 치는 데도 있지만 소술형 갖고 언급해 버리면 다 적어야 돼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응용 문제가 생기죠. 자, 응용 문제 예시로 한번 들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A, B, C, D, E 소지품 똑같은 문제죠. 맞지? 말로 일부러 같이 만들었다. 소지품을 꺼내어 바구니에 넣었더니 이 바구니에서 소지품을 하나 꺼냈다. 그때 자신의 소지품 을 가지는 사람은 한 명. 네 명은 모두 서로 다른 소지품. 자, 을 가진다. 이거에 가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예요. 자, 다섯 명 중에 두, 한 명은 뭐라고 했어? 지거 가져가야 되지. 그럼 내가 선택만 해주면 되지. 자, A, B, C, D, E 중에서 내가 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다섯 명이 앞에 있어. 내가 걔들 소지품 하나씩 다 걸었어. 지 거는 한 명, 한 명은 자기 거 받아준다며. 맞지? 그러면 누구한테 줄까? 라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지. 그럼 몇 가지 선택권이 생겨? 다섯 가지 선택권이 생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식에서는 5 곱하기가 되겠죠. 맞니? 이게 조합과 순열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실제는 조합으로 따지면 5C1이 됩니다. 맞죠?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내가 선택했어. 그런데 만약에 얘를 내가 수정이한테 줬다, 지 거를. 그럼 나머지 네 명은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자기 자신 걸 안 받아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게 몇 가지 나오냐고. 아홉 가지. 이거요, 다 세안에다가 죽습니다. 맞죠? 다 세안에다가 될 게 아니죠. 얘로 두 문제 하나 더. 자,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 만약에 얘는요, 이게 아니고 두 명이었어. 만약에 자, 똑같은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은 짓고 준대. 그럼 나머지 세 명은 서로 다른 거겠지. 맞죠? 자, 이거 우리 조합을 배웠으니까 하는 말로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경우를 보고 우리 조합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5C2죠. 맞지? 5 곱하기 4를 2 곱하기로 나누는 10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모르겠으면 지금 경우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합을 배우지 않은 파트였다. 근데 경우에서 있으면 하나씩 다 찾아볼 수밖에. AB, AC, AD, AE 네 가지에다가. 맞지? BC, BD, BE 세 가지에다가 CD, CE 두 가지에다가 DE 한 가지. 4, 3, 2, 1 다음 10 나옵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는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5C 있으면 10 나오죠?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다? 10 곱하기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자기 소지품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게 몇 명인데? 3명. 3명에서 지 거 못 받을 거 몇 가지 생겼어? 두 가지. 그래서 20 나온다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게 두 명, 세 명일 때, 한 명, 네 명일 때, 방법만 알면 간단합니다. 이거 다 정리하다가 시간 다 뺏기고. 맞죠? 알고 계세요. 되겠니? 네. 41번. A는 1, 2, 3, B는 1, 2, 3, 4예요. 자, 이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라 말입니다. 근데 문제 규칙이 있어요. 쌤, 자기 자신한테 못 써요. 맞죠? 맞지? 이것도 변칙이죠. 원래 1, 2, 3이면 1, 2, 3까지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 몇 개야? 두 개지. 맞지? 근데 4가 나왔네. 못 쏩니다. 다 해봐야 됩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많아지니까요. 또 어떤 경우로 더 좋냐 하면 그때 화살표 맞은 시역은 걔들 다 나니까 6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합이 6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랑 2, 4랑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1, 2, 3, 4 중에서 합이 6인 경우. 합이 6인 경우는요. 그러니까 6인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랑 2 더하기 4랑 딱히 없어요. 맞지? 그러면 치역이 1, 2, 3일 때와 2, 4일 때만 나눠서 풀면 되지. 맞니?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제 1, 2, 3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F1, F2, F3입니다. 맞죠? 맞지? 일단
F1은 1한테 쏘면 안 돼. 그러니까 1이 F1한테 쏘면 안 되죠. 맞니? 무슨 말 이해 됩니까? 그럼 이거 뭐 나와요? 2, 3. 여기 2부터 들어갈 수 있나? 네. 그럼 2 넣었다 치자. 됐어요? 2 넣으면요 가장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그 다음 뭔데요? 1. 맞니? 이제 뭐 남았어? 3, 4 남았지. 원래면 4 집어넣어야 되네. 3은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 집어넣었더니 틀리죠. 왜 틀릴까요? 합이 7이죠. 그래서 변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 외워서 못 풉니다. 그러면 쌤 이 조건에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지울 거야 나중에. 자 얘는 안 되죠 일단. 네. 맞죠? 그러면 1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뭔데? 3. 3 들어올 수 있죠. 2는 못 쓰지. 2가 앞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3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게 1하고 4입니까? 네. 실제로는 다 되지. 원래대로라면 가정의로서는 다 되지. 맞죠? 근데 나의 정의로서 쓰면 얘 하나밖에 안 되죠 지금. 네. 맞니? 요거 하나밖에 안 되죠. 이 선생님 여기 여쭤볼게요. 이해됩니까? 2, 3, 4 써버리면 커지니까. 맞지? 그 다음 그럼 2 다 끝났나? 네. 이제 뭐 들어갈 수 있어요? 3. 아니지 아니지 2 덜 끝났잖아. 네,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다 쭉 적어줄게요. 2, 3, 1 뭐였지? 2, 3, 4 2, 3, 4 그 다음에 2, 4 맞죠? 없나 이거? 1, 2, 자 되는 것만 적어봐. 너무 많은데 라면 되는 것만 적자. 되는 것만 쌤 되는 것만 골라줄게요. 너무 많아진다.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2, 3, 1 됐나? 자, 2, 4 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2, 4 하면 안 됩니까? 네. 왜 안 되죠? 합이 되죠. 2, 4, 2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지금 뭐라 되니? 1대 함수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야, 1이 2한테 쏜다고 3도 2한테 쏘면 안 되나? 네. 지금 이게 이거죠. 1, 2, 3이 있고 여기 1, 2, 3, 4가 있는데요. 1은 누구한테 쐈어? 2한테 쌌지. 그때 2가 누구한테 쌌어? 4한테 쌌어. 3은요? 2한테 쌓아도 돼요. 어차피 치는 건 공통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냥 2하고 4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2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또 됩니다. 4도 되죠, 그러면. 2, 4, 4 해도 되지? 맞아요. 네. 그 다음, 앞에가 3이 들어갔어요. 맞니?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되나? 네. 그럼 여기 2 되나? 맞죠? 3, 2 돼, 안 돼? 네, 안 돼요. 안 되죠? 맞지? 네. 그 다음에 3, 3부터는 망한 겁니다. 자, 3, 3, 3 쏘면 얼만데? 3. 3. 3이죠. 치형 그냥 3이에요. 중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이 들어가면, 3이 두 개가 들어가면 망하는 케이스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4 들어가면 얼마 돼요? 3, 4 들어가면 망하죠? 이미 7 돼버리니까. 오늘 뭐 들어가야 돼, 이제? 4. 4. 4 다음 뭐 들어가야 돼? 1. 1. 원래는 되는데, 지금은 4, 1 조합은 나올 수가 없어요. 4랑 2 조합밖에 안 되지. 맞죠? 네. 맞니? 그럼 여기 2 들어가면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럼 4, 4, 2 가면 되죠. 맞아요? 4, 1은 안 돼. 4, 2하고 4밖에 안 되는데 여기 2 넣으면 겹쳤잖아. 그러면 4 넣으면 되지. 그럼 4 넣으면 얘는 2죠. 맞지? 총 몇 가지 나와요? 5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런 변칙 문제들은 내가 직접 해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수영도는 단순 암기로는 풀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단,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쉽게 풀라고 아까 요령을 알려준 거죠. 되겠습니까? 추죠, 추. 이거 분동. 분동 문제 알 수 있는 과학 시간 해봤으니까. 네. 자, 1g, 2g, 4g, 8g, 16g의 분동이 각각 한 개씩 있어요. 그러면 5개의 분동과 양팔적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무게의 종류를 찾아내라 이 말인데, 맞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내가 낼 수 있는 경우만 생각합니다. 맞지? 1g이 몇 개 있어요, 지금? 1g 몇 개 있니? 한 개 있잖아.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 두 가지죠. 안 내도 되니까.
맞아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 2 그러면요? 또 한 개 했어요. 그럼 얘가 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맞아요. 4g 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8g도? 두 가지. 16g도? 두 가지.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0g을 재는 것은 제외한다는 거는 요 안에는 다 안 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죠. 맞지? 근데 그거는 제외라며. 그럼 뭔 빼줘야 돼? 그거 딱 한 가지는 빼줘야죠. 그 0g은 쓰면 안 되니까. 맞지?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1입니다. 자, 45 보면요. 다항식이에요. 이 다항식이 어떠한 다른 다항식 두 개를 곱해놓은 다항식이지. 맞아요? 자, 지금 같은 문제랑 조금 이 뒤에 배울, 고 이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랑은 난이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문자랑 이쪽에 있는 문자랑 같은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고이 때는 여기와 여기와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가 꼬입니다. 알겠니? 근데 이거는 꼬일 게 없어요. 자, 본다. 여기 한 몇 개니? 세 개. 세 개죠. 이 제곱, 끼끄대 맞지? Z제곱이야, 맞지? 전체 제곱한 거 아니잖아. 네. 맞지? 그럼 이거 한 몇 개? 세 개까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너 분배 원칙 할 때 얘랑 이렇게 다 곱하고 두 번째랑 또 이렇게 곱하고 하잖아. 예. 맞니?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한 개 수만 하면 되네. 네. 맞지? 3차 방정식, 고1 때 배웠죠? 자, 3차식. 맞지? 곱셈공식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P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Q 플러스 3PQ제곱 마이너스 Q세제곱 나오지? 맞죠? 3차식 못 풀면 뒤쪽에 나와서 문제 못 풀 거 많다. 곱셈공식 안 해놓은 사람도 지금이라도 외웠어요. 나중에 또 곱셈공식으로 발목 잡히지 말고. 자, P-Q 전체 세제곱입니다. 맞죠? 항 몇 개 나온다, 결론? 네 개 나와요. 다음 10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케이스가 아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거 풀 수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지. 맞지? 이거 풀면 한 몇 개 나와요? 여섯 개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Z 더하기 2XZ 맞지? 네. 여섯 개 나오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맞죠? 한 몇 개 나와요? 세 개. P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Q제곱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 문제를 하면 답은 얼마 돼야 돼? 18 나와야 되죠. 되겠습니까? 네. 쉽게 해보세요. 446번 봐봐. 지금 다항식이 나왔는데 이게 A와 B에 대한 식 하나랑 PQR 그 다음에 XYZW 이렇게 나온다. 맞지? 얘들 곱하기 하면 전체의 개수는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전체의 개수는 구할 수 있어요. 전체는 어떻게 돼? 어차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공통인 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는요 그냥 뭐가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문제가 아니야. 맞니? 자, 그러면 첫 번째 A를 포함하는 경우 따라 한번 구해보래요. 자, A를 뭐한다? 포함한대요. A를 포함한다는 말은 잘 봐봐. 내가 여기서 분배 원칙을 할 건데 A랑 들어간다는 거잖아. 맞지? 네. 얘는 안 포함하겠죠. A를 포함하면 B는 자동 못 포함합니다. 맞니? 왜요? 왜 역할이 뭐 있나? 분배 풀어보세요. 분배 풀면 어떻게 돼요? AX, AY, BX, BY 아이가? 네. A가 있는 데는 B가 없어요. 왜냐? 여기 둘 중에 하나랑 여기 둘 중에 하나랑 곱한 거거든. 맞아요? 같은 항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포함할 때 뭐만 생각하면 돼? A를 반드시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A를 포함하면 B는 자동 포함하지 못해요. 맞니? 그럼 이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 곱하기, 3 곱하기 4죠. 나머지는 포함하든 안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두 번째, 5번은 뭐 한대요? X를 포함하지 않는 건데 있죠. 맞니? X를 포함하지 않는데
자, x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x 없애놓고 시작하면 되죠. 맞니? x 지워놓고 다 돌려버리면 x는 절대 안 나오잖아. 맞지? 이거 뭐하고 똑같니? 집합에서 영한, 그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맞죠? 포함하도 포함하지 않아도 제외시켜놓고 시작하면 돼요. 맞니? 이해됩니까? 자, 그런 케이스고 실제로 약간은 다르겠죠. 포함한다 하면, 아니 얘는 포함하니까 이 항은 전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맞니? A를 반드시 포함한다 하면 그 A가 0, A가 들어가 있는 항에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A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건 X 지우고 하면 되니까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왜 계산하면 12고요. 얘는 18이니까 두 마리 다 더하면 답은 얼마예요? 30. 30입니다. 47번. S1, S2, S3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각각의 원소가 있는데, 잘 봐봐. 이 원소가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 부분집합의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맞지? 이게 부분집합의 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만약에 부분집합의, 아니, 여기에 1, 2, 5, 뭐 이런 게 들어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경우가 많아져. 계산하기가 복잡해진다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는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2에 가야 나올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아, 얘만 정리하면 금방 끝나겠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도 안 읽어봤으니까. 집합 S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100의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고, S2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10의 자리에 집어넣고, S3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뭐 했다? 1의 자리에 집어넣었습니까? 네. 그럼 끝났죠?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인데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했죠? 맞니? 맞아요. 그러면 10의 자리에 선택할 거면 잘 봐라. 서로 다른 거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지 몰라도 하나 선택했어. 2를 선택했다고 맞지? 맞니? 그러면 이 식에서는 2는 절대 못 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 식에서는 뭐를 쓸 수 있어야 돼? 1, 3, 4,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맞니? 그래서 아, 나는 뭘 썼다 지금? 지금 내가 이 위에서 2를 골랐다. 그럼 여기서 2 못 쓰잖아. 네. 맞지? 당연히 여기서도 못 쓰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이거 3개 중에 하나 내가 아무거나 4를 골랐다 치자. 됐니? 그러면 1의 자리도 4는 못 쓰겠죠. 네. 맞지? 그러면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총 몇 가지인데? 4가지. 그 답은 24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도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1, 2, 5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얘가 5를 포함하는 경우와 얘가 1을 포함하는 경우와 얘가 2를 선택하는 경우 이걸 다 나눠서 계산해야 돼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여기 5가 들어가 있다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10의 자리에서 5를 포함하는 경우는 한 가지 나오죠. 맞지? 100의 자리. 이 10의 자리는요, 얘가 5를 써버리면 1, 2, 3, 4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때는 네 가지가 되어버리죠. 네.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계산에 대한 케이스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다 포함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완전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4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자, 100부터 400까지의 짝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물었다. 맞지? 맞아요. 네.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르다 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짝수 중에서요. 각 자리의 숫자만 다르다 하면 간단한데 짝수로 나와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지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내가 지금 찾아야 될 자리가 몇 개야 벌써? 3개야. 3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 그럼 고정시키면 되죠. 첫 번째, 100부터 하니까 100단위 고정시켜놓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앞에가 100이라고 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뭐가 들어와야 돼? 짝수가 들어와야 돼. 짝수는 뭐 있어 여기서? 0, 2, 4, 6, 8. 따라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나요? 5가지. 언니,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1하고 5개 중에 하나를 써버렸으니까 나한테 남은 카드가 몇 개야? 쓸 수 있는 숫자. 각 자리가 서로 다르다 했습니다. 제일 앞에 1 썼고 제일 뒤에 짝수 중에 하나 썼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저 숫자가 뭐 있는데? 몇 개 있냐고? 8개 있겠죠. 0부터 9까지 총 10개 중에서 2개를 썼으니까.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 40. 8개. 그래서 다음은 얼마 돼야 돼요? 40. 40 되겠죠.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전제는 뭐라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100의 자리가 1일 때 그럼 100의 자리가 뭐일 수도 있다는 거야. 2일 수도 있고 100의 자리가 뭐일 수도 있다? 3일 수도 있죠. 400은 없기 때문에 400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맞지?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자 마지막 자리 짝수가 뭐가 들어올 수 있다? 0, 4, 6 그렇지. 0, 4, 6, 8만 들어올 수 있죠. 2는 이미 써버렸거든. 맞니? 그러면 요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여기 4개고 요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당연히 몇 개야? 8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있는 거 빼고 하나 쓰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거는 몇 개야? 5개 되겠죠. 이거 1번, 3번은 똑같은 케이스잖아. 맞지? 계산하니까 얘는 40개 나오고요. 얘는 얼마 돼요? 32개 나오잖아. 이해됩니까? 이거 싹 다 다 더하면 답이죠. 답은 112가 됩니다. 자, 지금 A, B, C가 나오는데 요 중에서 뭐라 되니? 한 개를 뽑았어. 맞지? 각각의 집합에서 한 개씩 뽑았는데 걔들 다 더했더니 뭐가 됐다? 짝수. 짝수가 됐다. 자,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다 더해서 계산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짝수가 가능하고 맞죠? 이제 홀수가 몇 개일 때? 2개. 두 개일 때와 짝수 한 개일 때가 가능하죠. 단,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집합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짝수가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고 C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 과정은 다 똑같겠지만 계산 과정은 다 똑같겠지만 일단은 뭐로 나온다? 세 가지가 형태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일단 계산해봅니다. 첫 번째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짝수? 2가지. 세 번째 짝수? 2가지. 해서 이건 네 가지입니다. 맞죠? 자 얘 계산해보면요 홀수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2가지. 짝수 2가지가 얘는요? 2가지. 얼마? 2가지. 2가지. 짝수니까 또 2개죠. 홀수니까 3가지. 얘는요? 2가지. 짝수 몇 개 있어? 1개. 그 다음에 홀수 2개. 그 다음에 3개. 따라서 얘는 8이고 얘는 12이고 얘는 6입니까? 이거 싹 다 나오면 답이겠죠. 이해됩니까? 네. 50번. 1부터 9까지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두 장 뽑았어. 맞지? 뽑혀 나오는 숫자를 AB라고 한다. 이 말 자체가 지금 뭐냐?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죠? 맞나? 1, 2랑 2는 다른 케이스잖아. 네. 맞니?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AB의 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라 했죠. 맞니? 자 일단 잘 생각해봐라. 10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AB가 뭐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그러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맞죠? A가 홀수일 때 A가 짝수일 때 그때 B가 홀수일 때 B가 짝수일 때 맞지? 경우 너무 많으시니까요 쌤이 이걸 식을 정리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경우가 많은 거는 많은 대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자 일단 얘의 값이 홀수가 된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리를 하자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합니다. 자 얘랑 정리하면 A랑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 잘 봐야 돼요. 인수분해로 정리하면 얘랑 공통이 뭐 있어요? A. A가 있죠. A 문건에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B 됩니까? 맞나? 그 다음 B 남나? 네. 맞아요? 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자, 이게 지금 뭐다? 똑같이 홀수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간단하거든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인수분해 시키려고 어떻게 한다? 잘 봐라. 여기에 B 더하기라 적어도 되죠? 그럼 얘도 B 더하기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인수분해 돼야 돼. B 더하기로 공통인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원래 더하기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식에? 없어.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그러면 다시 1을 잠깐 놔두고 얘 B 더하기로 묶어낼 수 있다 없다? 묶어내면 뭐 돼요? A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됩니까? 자 이러면 간단해집니다. 잘 보세요.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계산했더니 홀수가 돼야 되지. 맞아요? 근데 앞에 두 개 곱한 덩어리 보지 말고 얘에서 이 값이 뭔지 몰라도 이 값에서 뭘 뺐더니 1을 뺐더니 홀수잖아. 그럼 A 더하기 1이랑 B 더하기 1을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짝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나오는 지금 뭐이구나? 짝수이구나. 그럼 내가 다시 식을 적어볼게요.
쌤,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이 뭐가 됩니다? 짝수가 됩니다. 맞니? 이해돼요? 네. 자, 짝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가 되는 거예요.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짝.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돼야 되지. 맞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어떻게 나가냐면 이놈이 짝수이고 이놈이 짝수여도 되고 맞지? 이놈이 짝수이고 이놈이 홀수여도 되고 어차피 곱해봤자 짝수 나오니까 첫 번째 게 홀수고 두 번째 게 짝수여도 되고 맞지? 너무 많을 때는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풉니다? 여섯 번 쓰죠. 아닌 거를 구한 다음에 전체 빼버리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둘 다 홀수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둘 다 홀수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홀홀 하면 홀수 나오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난 이 경우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도 구하고 이 전체 경우에서 A 경우를 빼버리면 이게 다 나오겠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해도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도 전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6번을 이용해서 푸세요. 자 그러면 다시 A, B가 봐봐 9장의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뽑아냈다는 거잖아. 맞지? 뽑은 카드 집어넣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자 전체부터 봅시다. A에 들어올 수 있는 카드 몇 개? 내가 처음에 뽑는 숫자를 A라 한다며. 다섯 개. 그럼 A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냐고? 다섯 개. 모든 경우라고 얘기했는데요? 9개. 9개입니까? 네.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B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돼? 8개. 얘는 72가 돼버리죠. 맞지? 이 중에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 난 이거 구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구하자 이 말이지. 그럼 둘 다 홀수 나오는 개수 구합시다. 문제에서 홀수 나오는, 홀홀 나오는 경우. 첫 번째 A가 홀수를 찍을 수 있는 경우는? 1, 4, 5, 7, 9 아닙니까? 5개. 그럼 5개 중에 하나 골라냈지? 네. 골라냈는데 B도 홀수를 뽑아야 돼. 그럼 카드가 몇 개 남아있니 지금? 홀수 4개. 4개. 얼마 나와요? 20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왜 답이 안 나와? 선생님은 계속 잘못했나? 쌤 잘못 말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A인 줄 알았다. 야, 봐봐, 미안. 얘가 홀수가 된다는 말은 A는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죠. 미안합니다. B도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죠. 홀수에다가, 자, 짝수에다가 1 더해 홀수가 되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 덩어리잖아, 지금.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 A가 짝수가 돼야 되고, B도 짝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얘가 짝수, 얘가 짝수면? 4. 맞나? 네. 2, 4, 6, 8이잖아. 4, 얼마 나와요? 12. 문제에서 두고 빼버리면 답 몇 가지 나와요? 60까지. 아니면 따로따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각각 다 해서 따로따로 구해도 돼요. 아니면 원초적으로 여기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네. 이해됩니까? 이거 홀수 만들어 가면 어떻게 돼? 얘 홀, 홀, 홀 되면 홀수가. 네. 맞나? 잠깐만, 짝콜 집어넣으면 홀수 되나? 됩니다. 근데 이 경우 다 계산해봐야 되잖아, 맞지?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바꾼 거야.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근데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죠? 됐어요? 자, 이런 문제는요, 차근차근 해봐야 돼. 문제에서 알파벳 적어놨지. 맞아요? 그럼 A에서 1로 갈 수 있는 경우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길이 보입니다. 됐죠? 그냥 A에서 어디로 갈 수 있었죠? 하면 B 갈 수 있나? 네. 맞나? B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네. 됩니까? 네. 다시 A에서 B 갔다가 D 갔다가 E 갈 수도 있죠? 네. 맞니? 네. 나머지 나옵니까? A에서 B 갔다가 C로 가는 순간은 A 다시 들어가야 되죠? 맞지? 그러니까 두 번 가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 A에서 어디로 가야죠? C로 가볼까요? 네.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다가 E로 가는 케이스는 뭐 있어요? A, C, D, E 됩니까? 네. 맞나? 또 있나? A, C, D, B, E도 되죠? 맞니? E로 가면 되잖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D 다 썼나 이제? 네. 맞나? A, C로 가는 거 보면 A, D 남았나 이제? AD 정리합시다. A에서 D로 갔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E.
1로 바로 가도 되나? 네. 맞아? 네. A, D, E 바로 가야 되지. 네. 또 A에서 어디 갔다가? D, B. D 갔다가? B. B 갔다가 E 가도 됩니까? 네. 맞아요? 나오는 경우 다 계산해볼까요? 아, A, E 바로 가는 것도 있나? 자, A, E 바로 가는 것도 있네요. 자, 정리해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B에서 E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이거 2죠? A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습니까? B, D 가는 경우? 한 가지. D, E 가는 경우? 한 가지. 얘는요? 한 가지. A, C, C, D, D, E. 맞죠? 지금 일부러 문제 쉽게 내는 거잖아. 그 다음에 A, C, C, D, D, B, B, E. 어, 두 가지네. 그 다음에 A, D, D, E. 그 다음에 A, D, 1, D, B, 1. B, E. 맞나? 얘 1이가? 네. 맞죠? 다 더합시다. 2 몇 개 있는 거? 3개 나오나? 네. 6, 1, 1, 1, 1. 답 10인가요? 네. 됩니까? 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4의 K수 곱하기 5의 3승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라고 나왔죠? 맞니?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나? 우선 연습을 한 다음에 지수에 나온 숫자를 다 1 더해서 곱하면 되죠? 그러면 4의 K수 자체는요, 얘는 2의 2K수는 곱하기 5의 3승하고 똑같죠? 맞네. 4는 2의 제곱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2K에다가 한 거 더하기 1한 거 그리고 3에다가 더하기 1한 거 이게 약수의 개수죠. 맞지? 이놈이 28이 돼요. 됐니? 얘 4잖아. 그럼 얘 7 돼야 되네. 그럼 2K가 6 돼야 되죠. 맞니? K 얼마 됩니까? 4분 1번이죠. 해봅니다. 3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일단 300의 약수 갖고 문제니까 300은 뭐부터 해야 되죠? 한수분해. 자, 300은요, 30에다가 얼마 더 곱하면 돼요? 10 곱하면 되죠. 그럼 2하고 5 하나 더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그때 짝수예요. 첫 번째 A. 자, 생각해봐. 짝수의 개수라는 말 자체가 없네요. 2가 있어야 된다. 맞지? 맞니? 그러면 2를 몇 번 쓸 수 있니? 두 번. 2는 한 개 쓸 수도 있고 2를 두 번 쓸 수도 있죠. 네. 무슨 말이냐면 2가 한 개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 약수를 만들어도 되고 2가 두 개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 약수를 만들어봤자 어차피 전부 다 얘는 2의 배수잖아. 짝수잖아. 그럼 여기에 약수의 개수 뭔데요? 2 곱하기 2. 맞니? 이거 얼마 더하면? 3입니까? 네. 얘는요?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이랑 18 나오나?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모르지? 5의 배수.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했노? 아 미안하다. 쌤 정신 나가. 미안합니다. 지금 잠깐만 볼게요. 쌤 말을 잘못했어. 요거 맞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2를 한 번 쓴다는 가정 하에서 만든 거잖아. 맞지? 맞니? 그럼 2를 썼어 이미. 그러면 내가 남는 건 얘들 가지고만 약수 만들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3하고 5의 제곱 가지고 약수 만든 다음에 거기에 2 다 곱하면 되잖아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개수 구하면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3 6개 나오죠. 짝수가. 네. 맞죠? 순간 숫자 너무 커. 선생님이 헷갈렸다. 이거는 2를 2개 쓴 거는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2를 2개 썼을 때 3하고 5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아니 총 몇 가지 나온다? 12가지 나왔죠.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차피 3, 5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거기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맞니? 거기에 2의 제곱인 4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이렇게 해서 바로 10이 만듭니다. 다음부터는 알겠니? 쌤이 1, 2 풀어주다 보니까 쌤이 약간 헷갈렸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5의 배수잖아. 맞니? 5의 배수는 또 어떻게 만드? 5의 배수는 5가 한 개 들어있는 놈, 5가 두 개 들어있는 놈. 그럼 5의 선택지는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바로 적어도 되겠니? 네. 5는 선택지가 두 가지야. 그러면 나머지 얘들 가지고 정리할 거잖아.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에 대한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6가지 나옵니까? 3 곱하기 2니까. 맞니? 그럼 얼마 나오죠? 12가지 나오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옵니다? 24. 자, 10원짜리 몇 개 있어요? 5개. 1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4개. 10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3개. 자, 1부터는 전부를 사용하래.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뭐예요? 10원짜리 몇 개 있는데 지금? 5개.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 6가지죠. 맞니? 맞아요. 100원짜리 몇 개 있니?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야? 5가지. 안 낼 수도 있으니까요. 맞지? 1000원짜리는요? 2가지의 경우가 생기나? 그럼 끝났네요. 6 곱하기 5 곱하기 2. 끝이죠? 근데 0은 제외돼요. 100이 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58번은요? 58번은 1000원짜리 지폐 5장, 5000원짜리 지폐 3장, 10000원짜리 지폐 2장, 1부터는 전부를 사용하여. 자, 실제로 이건 458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죠? 맞니? 자, 457번은 458번 풀 수 있으면 자동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458번만 해주는데 일단 안 봅시다. 10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5개. 5000원짜리? 4장. 10000원짜리? 근데 봐봐, 거스름돈 없이 지불하는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하나 나오고요, 금액의 수 하나 나옵니다. 자, 방법의 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이고, 금액의 수는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니? 자, 본다. 일단 방법의 수부터 봅시다. 방법의 수는요, 1000짜리 몇 개 있어? 5개. 그럼 몇 번? 5개. 5000짜리 3장 있으니까 네. 4가지의 경우, 10000짜리 2개 있으니까 네. 3가지의 경우, 여기서 1 빼면 되나? 맞아요. 그럼 71 나옵니까? 네.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금액의 수는요, 이거죠. 내가 5,000원짜리 두 장을 내면 얼마인데? 10,000원.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도 얼마야? 10,000원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 경우는 한 가지의 경우로 보겠다, 이 말이죠. 슈퍼에 있는 사람이, 너한테 잔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어차피 5,000원짜리 두 개 주나 10,000원짜리 한 개 주나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금액의 수는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 달라요. 맞죠? 방법의 수 안에는 5,000원짜리 두 개랑 10,000원짜리 한 개는 다른 경우로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환전을 시키라 했죠. 어떻게 한다? 자, 큰 단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봅니다. 1,000원짜리 나한테 몇 개 있어? 5개. 그러면 그 다음 돈 단위가 얼마지? 5,000원. 그러면 1,000원짜리 다섯 개로 5,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좀 이따가 5,000원짜리 환전시킵니다. 내가 왜 5,000원짜리 환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자, 생각해봐. 여기에서 4,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9,000원은? 없어요. 아니 여기에서 있어요. 9,000원 만들 수 있지. 맞니? 여기에 4,000원도 되고 9,000원도 돼요. 근데 여기 9,000원에 중복이 돼야 안 돼? 9,000원 중복 안 돼. 그럼 19,000원 하면. 네. 19,000원 중복되죠. 5,000원짜리 3장이 1,000원짜리 4장 내도 되니까. 10,000원짜리 1장이 1,000원짜리 4장이 5,000원짜리 1장 내도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다음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맞지? 위에 돈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수업 설명했는데, 자, 좀 이따 예로 보여줄게요. 자, 마찬가지 5,000원짜리 3장으로 그 다음 돈 단위 10,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5,000원짜리 3장 받고 10,000원짜리 1장 만들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얘를 다운시킵니다. 자, 얘들에게 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위로 안 바꾸고 위에서 내립니까? 자, 생각해봐. 나한테 1,000원짜리 7장이 있어요. 그럼 5,000원짜리 1장이 있어. 맞지? 내가 최대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최대로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2,000원. 12,000원입니까?
맞아요. 근데 애들이 생각 이야기를 이렇게 해버리지. 쌤 얘를요 이 금액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섯 장 이상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냐면 5,000짜리가 몇 장이 되어버려. 그럼 1,000짜리 몇 장이 돼요? 두 장이 되죠. 맞지? 그럼 자 똑같은 장 봅시다. 금액이 금액만 보면 되잖아. 맞지? 그럼 내가 잡아 여기에서 8,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여기에서 8,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못 만듭니까? 1,000짜리 3개 5,000짜리 하나 쓰면 되지. 맞니?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8,000원 못 만들어요. 그래서 금액을 정할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언제 내린다? 밑에서 위에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위에 걸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럼 아까 얘기했죠. 5,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된다 했지. 맞지? 그럼 10,000원짜리 환전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10,000원짜리 몇 개 있어? 두 개. 5,000원짜리를 바꾸면 5,000원짜리 총 몇 장으로 바뀝니까? 총 몇 장으로 바뀌어요? 일곱 장으로 바뀌죠. 맞니? 다시 내 안에 1,000원짜리 몇 장 있어? 다섯 장. 이거 바꿀 수 있었지? 맞니? 근데 실제로 돈 다운을 위에서 시키는 거야. 맞지? 그러면 5,000원짜리 일곱 장 있으면 1,000원짜리를 바꾸면 1,000원짜리가 몇 장 돼요? 35장. 35,000원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붙어버리면 얼마 되죠? 40장으로 바뀝니다. 맞죠? 여기까지 다 환전시켰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걸로 낼 수 있는 금액하고 똑같잖아. 맞니? 자 이제 나한테 1,000원짜리 몇 개 있다? 40개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비계산은 어떻게 돼요? 41개죠. 안 내거나. 맞아요? 안 내면요. 아니 그래도 빼야죠. 내가 낼 수 있는 경우 갖고 얘기한 겁니다. 맞죠?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영어는 제외이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애초에 1 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알겠니? 영어는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해버리면 영어는 돈이니까 영어이라고 그러지. 이거 말고 추 있죠? 추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지만 그런 경우는 0g도 있어요. 알겠니? 무게를 안다는 경우도 정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조건 계산 다 하고 난 뒤에 빼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40하고 71 두 개 다 하면 얼마 돼요? 111 봅니다. 자 도로망에서 길 찾기는요 실제로 원래대로라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문제에서 내도 무방하죠. 왜? 이게 어디서 나왔거든? 중2 때도 나왔거든. 맞죠? 그러면 중2 때 내하고 풀던 방법 맞나? 그거 이용해서도 풀어볼 거고 고2 때 이용해서 풀어볼 것도 내하고 해볼 겁니다. 당연히 나는 고2 걸로 쓰라고 하겠죠. 맞지? 그 내용이 어려우면 내가 그걸 갖고 안 오죠. 맞잖아.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였으면 내가 그 집어 갖고 내려오진 않지. 고1 때 알려주지 않잖아.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 거 봅니다. 얘에서 일로 가는 지점 중에서 최단 거리 구하래요. 최단 경로는요 무조건 대각선 지나야 되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맞죠? 질러 가는 거잖아. 대각선은. 맞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래 가는 게 빠른 거 아닌가? 그럼 무조건 대각선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점을 B라 하고 이 점을 Q라 한다면 일단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B, B에서 Q, Q에서 B 요 경우만 계산하면 되죠. 맞니? 자 정리합니다.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맞나? 맞아요. 위로 가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맞죠? 자 그러면 얘들 둘이 받으면 얘는 2가 됩니다. 맞아? 네. 얘들 둘이 받으면 얘는 3이 되죠. 네. 얘들 둘이 받으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얼마 돼요? 6. 맞죠? 이거 이어서 계속 붙여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받으면 두 가지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나와요? A에서 이리로 간다.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B로 가면 되는 거 맞나? 네. 맞지? 자, 정리합시다.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섯 가지. P에서 Q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한 가지. Q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와요? 열두 가지죠. 이해됩니까? 일단 답은 나왔죠. 자,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이 방법은 뭔가요? 자, 보세요.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쌤 말하는 거.
자, 내한테요. 바둑돌, 흰 바둑돌이 두 개가, 세 개가 있어요. 검은색 바둑돌이 내한테 두 개가 있어요. 됐니? 자, 이거 가지고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나올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냐면, 문제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맞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줄 세우는 건 5팩토리얼 했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맞니? 근데 얘는 달라요. 봐봐, 얘가 일로 오면 어떻게 돼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가 맞나? 지금 내가 누구를 옮겼어? 네 번째 애를 얘들이 위치 바꾼 거지. 맞지? 근데 쌤, 나는요 얘를 요 사이에 집어넣을게요. 하면 어떻게 돼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입니까? 갔나? 갔죠? 맞지? 그럼 이거 경우 한 가지로 쳐야 돼? 두 가지로 쳐야 돼? 한 가지로 치죠.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너한테 검은색 바둑돌 다섯 개가 있어. 됐니? 검은색 바둑돌 다섯 개가 있다고요. 이거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저기라면 줄 세워봐. 다른 사람도 구분 아무도 못합니다. 맞죠? 그냥 검은색 다섯 개죠. 저기라면 바꿔봤자 어차피 전부 검이잖아. 맞지? 맞니? 따라와서 이렇게 있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고2 과정에 나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자,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게 문제로 또 언급되기 때문에 나는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나는 앞으로 이 풀이 방법으로 풀 겁니다. 웬만해서. 알겠어요? 그리고 복잡한 과정이 중간에 껴있을 때는 이렇게도 풉니다. 자, 근데 대부분에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이걸로 풀 건데, 내가 지금 설명해 줄 거고,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자, 예, 오늘 빠진 사람은 난 모르겠고. 자,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수년. 이거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진, 원래대로라면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나? 네. 맞지? 아까 검은색 바둑돌 다섯 개부터 해봅시다. 검은색 바둑돌 다섯 개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줄 세우면 총 몇 가지? 120가지가 나옵니다. 5, 4, 3, 2, 1. 맞죠? 처음에 내가 선택할 게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 번째 네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세 번째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고, 120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란 말이지. 왜? 걔들의 순서는 무의미하니까. 그 검은색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눠줘야 돼. 이게 지금 뭐야? 이 경우가 검은색, 아니 흰색 바둑돌 다섯 개 줄 세우는 경우와 똑같은 게 있었죠. 한 가지. 맞니? 근데 문제는 흰색 세 개와 검은 거 두 개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거 다섯 개 줄 세웁시다. 어떻게 나와요? 오펙트를 나옵니까? 전기차를 나가면 수업하고 있는데 학부모 하고 있고. 자, 세 개, 흰색 몇 개 있어? 세 개. 세 개. 이 흰색은 저끼리 줄 세워봤자 누구 구분할 수 있니, 언니? 없어요. 나누면 되죠. 됐니? 검은색도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저끼리도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으니?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나눠버리면 돼요.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 자, 보세요. 봅니다.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 계산합니다. 자, 봐라. A에서 B로 가는 경우 계산합니다. 자, A에서 P로 가려면 일단은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여야 돼? 위로 몇 번 움직여야 돼?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그 행위를 A라고 합시다. 그럼 A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B라고 합시다. 그럼 B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럼 이 식에서 만들어지는 거는요, AABB죠. 자, AABB로 나왔다는 말은 쌤 오른쪽 두 번 갔다가 위로 두 번 가세요.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 줄 세우면 AB, AB 되나? 네. 이거 뭔데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 말이지. 그러면 B, A, B, A 이것도 되죠? 네. 위, 오른쪽, 위, 오른쪽 맞지? 그럼 얘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만 잘 찾아낸다면 끝나잖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오른쪽을 A라 하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한다. 그러면 A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B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거 줄 세워보자.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면 되죠. 맞니? 4팩토리얼 얼마인데요? 4팩토리얼 얼마야? 1까지 곱하면 24가? 얘는 2 곱하기 1, 얘는 2 곱하기 1입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잖아. 아까 1, 1 안 살아봐도 얘가 6인 거 안다고 여기까지 가는 거. 맞아요. 그럼 PQ 해볼까요? PQ, 아, 저 미안. QB, 이건 1인이 갈 필요가 없죠. QB는 두 가지 나오는 거 안다고 하지 쉬우니까. 알지만 해보자고. 이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올라가는 거 한 번.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줄 세워. 맞지? 맞니? 그리고 1팩, 1팩인데 1팩은 쓰나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뭐가 돼버려요? 2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문제가 익숙해지면요. 어떤 케이스가 익숙해지냐면, 자, 요 선 없어졌다. 요걸로 막혔습니다, 요걸로. 됐니? 무슨 말 이해됐나, 아까 지금? 네. 자, 내가 선 막았어요. 선 막았다.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걸로 대체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다섯 칸. 위로 몇 칸 가야 돼? 다섯 칸. 네 칸 가면 되죠. 맞지? 그럼 총 몇 번 움직여야 되고? 아홉 번 움직여야 되고. 맞니? 이거 줄 세울 수 있는 거는요? 5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왜? 위로 올라가는데 4개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맞지? 어차피 BBBB. 그거 줄 세워봤자 어차피 BBBB. 맞지? 그러니까 나눠봤자 그 얘기가 나죠. 정리하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나? 그 다음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4, 3, 2, 1이 나오라. 그럼 5, 4, 3, 1, 5, 4, 3, 1 약분 돼야 돼. 됐죠? 그 다음에 4, 2, 8 약분 됩니까? 3, 6 하면 이거 2 됩니까? 맞아요? 그럼 남는 거 뭐 남아? 63 곱하기 2입니까? 그럼 얼마나? 126까지지. 자, 이거 일일이 계산하면 몇 개 나온다 지금? 126개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1, 1, 1, 1, 1, 1 하면 되죠? 맞지? 근데 중간에 더 세마라 삐끗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다는 거야. 두 가지 다 알고 계세요. 왜 두 가지 다 알아놨냐면 문제마다 문제 유형이 달라. 또는 막 중간에 엉덩이 있고 막 이런 거. 그럼 너가 어디서 어디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거든. 그 경우는 고의 가서 하는 게 맞아. 지금은 해봤자 헷갈릴 거고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 두 방법 다 알고 있어라.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로 나왔을 때는 얘로 쓰세요. 알겠니? 근데 중간에 엉덩이 있어서 일로는 못 갑니다. 막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런 문제 나오거나 또는 중간에 길이 없어졌거나 이거만 없어졌어.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어떻게 알아? 직접 적어서. 됐나?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면 얼마 돼요? 2, 3, 4, 5, 6입니까? 자, 이것도 1, 1, 1이죠. 기본은 다. 그럼 반은 얼마 돼요? 3, 6, 10, 15, 21. 자, 이거 받으면요? 4, 10, 20이죠. 이게 길이 다 왔지? 맞죠? 3, 15, 얼마 돼요? 56입니까? 자, 이거 받으면요? 5, 15, 35, 72가 얼마 나오죠? 126. 어차피 똑같이 나오고 이런 미친 짓 할 필요는 없다, 맞지? 이해됩니까? 자기 이런 거 따라 사라고요. 아마 책에서도 그런 거 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랑 같은 건 고2 거야, 실제로. 다시 얘기하지만. 알겠어요? 고2 거기 때문에 고2 때 배우는 내용을 갖고 온 것 뿐입니다. 당연히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알겠니? 훨씬 많아요. 내용이 더, 유형도. 근데, 아, 요렇게 생각해본 놈은 요거를 써도 된다. 그래서 내가 일부분만 빼갖고 내려와서 지금 알려주는 것 뿐이야. 알겠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1번.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네 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모두 칠하고자 한다. 다섯 개의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여라. 이 말이죠. 맞니? 맞아요? 단, 행정구역은 한 가지로 정의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천천히 해봅시다. 이런 문제 나오면요. 60번이나 61번이나 잘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대각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데 저 서로 전혀 영향이 없는 색깔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X자. 얘랑 얘랑은 마주보고 있지만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맞니?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맞니? 이런 식으로 양방향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 식은요 무조건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아냐? 잘 보세요. 내가 이걸 A, B, C, D,
B라고 했어요. 됐니?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봐봐. A랑 D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C와 E도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맞아?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첫 번째. A랑 D랑 같은 경우 구하고요. 두 번째. A랑 D랑 다른 경우 구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내가 A에 색을 하나 칠할 거야. 맞지? 네. A에 색을 하나 칠할 겁니다. 뭐 있어요? 노란. 색깔이 몇 개 있어요? 네 가지.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네 가지. 네 가지. 그럼 D는 자동 한 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A와 D는 같은 색일 거니까 D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만약 A 따라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면 자, 얘는 지금 같은 색입니다. 얘들 둘이 같은 색이라 했다. 자, 이럴 때 정리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B는 두 가지 쓰는 겁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되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걸쳐있고 얘하고 얘하고 걸쳐있지만 얘들 둘이 같은 색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세 가지 색이 되거든요. 맞니? 네. 얘 돼요? 그러면 C는? 자, 여기 또 다른 색깔이 들어갔다 왔지?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두 가지. 두 가지죠. C하고도 달라야 되고 D하고도 달라야 되고. 맞니? 네. 그 다음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다르면 되지. 맞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8로 합니까? 맞니? 자, 5번에는요? 5번에는 A랑 D랑 다른 경우야. 됐어요? 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요? 네 가지. 네 가지. 맞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다르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무슨 색? 초록색으로 했다 치자. 얘는 지금 분홍색으로 했다 칩시다. 됐어요? 됐니? 자, 그럼 이제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되거든요. 얘는 얘하고도 달라야 되고 얘는 얘하고도 달라야 되는. 맞아요?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뭐 다른 색으로 또 색칠할 수 있는 색으로. 이해되나? 그러면 얘가 지금 초록색이고 얘는 흰색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얘랑 얘랑만 다르면 돼.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두 가지입니까? 네. 이해됩니까? 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6만입니까? 이게 48에서 2 하나 더 한 거니까. 네. 맞아요? 96. 두 개 더 하면 되죠. 답 얼마 나옵니까? 144가 됩니다. 되겠어요? 62번. 어차피 똑같은 게 있어요. 얘랑 아이가? 네. 맞아요? 그럼 정리해봅시다. 어차피 서로 영향 없고 서로 영향 없지? 네. 이해했니? 정리부터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뭐 D랑 뭐랑 같을 경우 B랑 같을 경우 두 번째 D랑 B랑 다를 경우 맞아요? 네. 이해했습니까? 자, 정리해봅시다. 쌤 D에다가요 자 다섯 가지 색이 있어요. D에다가 내가 초록색을 색칠해버렸어. 됐니? D에다가 초록색을 색칠해버렸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 곱하기 1입니까? 네. DB 먼저 정리하면 맞지? 이제 센서 잡읍시다. 센서 얼마인데요?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얘랑 얘 빼고 나머지 색만 고르면 되니까 세 가지죠. 그 다음, 또 세 가지죠, 밑에도? 네.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5번에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D랑 B랑 뭐 하나? 다른 색이야. 맞니? 자, 5번에는 D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맞니? 네. D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그 다음, B는 무조건 달라요. 그럼 얘는 이렇게 선택했다, 맞지? 네. 그럼 얘는 몇 가지인데요? 네 가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얘는 몇 가지인데? 세 가지. 세 가지가 되어버리죠.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끝났네요. 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얘랑 이 사기랑 다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밑에도? 두 가지. 정리합니다. 20 곱하기 5니까 180 나옵니까? 네. 얘는 20 곱하기 10이니까 240 나와. 맞아요. 정리됩니까?
두 개 나오면 얼마 나와요? 420 되겠죠. 됐어요? 네. 자, 요거 풀 때는요, 요거 풀 때는 넓이에 관한 공식으로 써야 돼요. 애들이 이것만 보고 있으면, 쌤,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3 곱하기 1이니까 밑에 3개, 위에 3개, 이렇게 잡아서 4 정리해도 많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밑변의 길이를 얼마나 할까? A라고 할까요? 윗변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됐어요? 됐니? 그럼 넓이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이건 사다리 꼴이죠, 무조건. 요 안에서 손꼽으면. 사다리 꼴 되죠? 맞니? 넓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요 안에서 손꼽아서 다 사다리 꼴 아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위에가 얼마? B, 밑에가 A. 그럼 사다리 꼴 넓이 구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죠. 맞니? 이게 얼마다 넓이? 아. 3이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A 더하기 B는 얼마인데? 6이죠. 맞아? 네. 자, 정리합시다. A가, 자, 이게 최대 얼마인데, 거리가? 최대 거리가 얼마야? 5, 네? 4. 최대 거리 4죠? 점 다섯 개 있으면 뭡니까? 4죠? 그러면, 2, 1 때 B가 4일 수도 있고요. 맞나? A가 3일 때 B가 3일 수도 있고요. A가 4일 때 B가 2일 수도 있죠. 1, 5는 나올 수가 없으니. 맞아요? 네. 정리합시다. A가 2라는 말은 여기에서 몇 개? 거리가 두 개 되는 2 차이 나는 점을 골라야 되지. 기껏 골라봤자 몇 개인데? 한 개.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밖에 없지? 맞아요. 거리 2차에 나니 골라올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거리 4차에 나게 만드는 거 몇 개 있어? 2개. 왜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정신 차려라. 점하고 무슨 거리를 헷갈립니까? 몇 개 나와요? 2개. 한 개 나오죠? 점 위에 2개 저것밖에 없어. 거리 4 하더라면. 이해가 안 됩니까? 거리 4 만들어봐. 여기서 거리 4 만들어보라고요. 이미 이게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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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나? 맞아? 네. 그 다음, 두 번째. 밑에가 3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거리가 3대라고 하면 이렇게나, 이렇게 두 개 나오지. 네. 맞니? 위에도 당연히 두 개입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1 곱하기 3이겠네요. 네.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위에 게 얼만데? 3. 얘는 네. 4, 그 다음 3. 다 더하니까 몇 가지 나온다? 10가지 나온다. 봅니다. 어떤 영역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 몇 개 있어? 3개 있죠? 3개 있죠? 자,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한다. 자, 일단 문제는 내가 이걸 A라 합시다. 이걸 B라 하고, 이걸 C, 이걸 D, 이걸 E라고 가정합시다. 됐니? 그럼 색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A는 제일 나중에 합시다. 어차피 A는 얘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무조건 두 개예요. 맞죠? B를 먼저 하면 첫 번째 B와 D가 뭐한 경우? 같은 경우. 두 번째 B와 D가 뭐한 경우? 다른 경우. 맞니? 자,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는요 보세요. 이거는 얘들 둘이 하지만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2겠죠 당연히. 세 개 색깔 세 가지가 있다면. 근데 이런 게 중학교 때 나온 거잖아. 맞아요?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얘랑 얘랑 전혀 관계없고 얘랑 얘랑 전혀 관계없는 게 성립이 돼버리면 무조건 뭐 한다? 나눠서. 자, 일단 B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내가 몇 가지 주세요? 세 가지입니까? 맞아요. 여기에 얘까지 같아져야 되니까 D는 한 가지죠. 맞니? 그럼 C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두 가지. 두 가지. E도 두 가지입니다. 맞죠? 거기에 마지막 A까지 봅니다. 얘가 지금 무슨 색을 칠했는지 모르지만 얘는 딴 거하고 상관없이 얘하고만 다른 색 칠하면 돼요. 그럼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B, D가 다른 경우 해볼까요? B, D가 다른 경우는 얘가 어떤 색을 칠했을 때 얘가 흰색이다. 만약에 그러면 B에서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면? 세 가지면 D는 2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일단 여기 색 두 개 써버렸으니까 얘가 쓸 수 있는 건 뭔데? 한 개밖에 없어요. 얘도 한 개밖에 없죠.
맞네. 그리고 A는 어차피 똑같이 2입니다. 맞죠? 만들어 봅시다. 이거 얼마나 오니? 24. 이거 얼마나 와? 24 나오나? 네. 얘는요? 12. 12 나옵니까? 두 개 더 하래요. 답은 얼마입니까? 36. 36 나오겠죠.